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개척교회 중에 만 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처음에는 인원 제한, 그 다음에는 아예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한을 하지 않은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들입니다. 그래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백화점. 단 한 군데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그것도 정신적인 종교의 자유가 영업을 하는 상업적인 자유보다, 경제적인 자유보다 훨씬 못하다는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 만 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그러면 꽃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어땠습니까? 덴마크 같은 곳에는 아예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2020년 11월 25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뉴욕주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가 레드 지역과 옐로 지역, 위험 지역과 덜 위험한 지역에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50명, 25명으로 각 교회마다, 각 성당마다, 각 유대교 회당마다 인원 제한을 한 조치를 가지고 유대교와 천주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연방 수정헌법 1조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제안하는 조치가 미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판단해서 그런 제안을 철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나머지 모든 자유는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상업적인 자유 다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소송, 한 달 전에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했던 소송,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제기했던 소송 모두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 역시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자마자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거나 8.15 집회를 통해서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백하게 판결하면서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제일교회만 이러한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전국의 5만 교회가 동일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특검단은 자교총과 연합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국 교회 한 교회당 1,000만 원씩 국가를 상대로서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수. 종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문재인.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지. 바로 문재인과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이가 죽은 뒤에 직무대행을 했던 서정엽 직무대행자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대한민국과 문재인, 그리고 질병관리청장했던 정은경, 그리고 서정엽을 상대로 저희들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렇지. 또한 문재인 개인에 대한, 야. 그리고 정은경 개인에 대한, 그렇지. 서정엽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합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그 통감. 뒤에 각 교회당 피해를 최소한 1,000만 원, 1,000만 원. 최소한 1,000만 원. 1,000만 원 일부 청구로서 소송을 한 뒤에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헌법을 위반한 자들, 헌법을 위반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자들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유.